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2회 남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 이성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 내란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1건과 의견 제시 1건을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의견 청취안 1건 등 모두 5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며 자세한 의안 심사 내역과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시 대한적시협사 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시 리통반 리통 및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원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권한하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1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재정조례안은 이철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는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재난구호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재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와 함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리통 및 반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아파트 단지 신축 및 인구 증가에 따라 하도읍, 태견면, 별내동 등의 총 9개 리통과 80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과 양정동, 지금동의 통 명칭을 법정동 명칭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세 건의 의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원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관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회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바람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제21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두 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위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해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1980년 4월 1일 재정 운영하여 왔으나 융자금 상환 기간이 만료되었고 2008년부터 상환된 융자금을 일반 회계에 전입하는 등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완료되어 더 이상 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에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4년 3월 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해부된 안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하도 담내리 169번지 1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월산푸른물센터를 설치하여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로 북한강 수질을 보호하고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도시계획 시설을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하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추진하며 둘째, 월산 푸른물센터가 악취가 없는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향후 화수처리장 설치에 모범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셋째, 본 하수정말 처리장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인지를 검토하여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두 건 의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찬 위원장님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심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심사 보관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
12회 남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임시회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